전 세계에서 흥행몰이 중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그런데 영화 아바타의 여자 주인공이 원래는 한국 배우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현재 아바타 1과 2의 여자 주인공 네이티리 역은 배우 조셀다나가 연기했는데요. 사실 처음 아바타 1 제작 당시에는 한국 배우인 김윤진을 발탁하려고 했었고, 배우 김윤진이 아바타 모션 캡처 복장을 입고 분장한 채 나오는 영화 파일럿 필름까지 촬영했을 정도로 캐스팅이 구체화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윤진이 미국 드라마 로스트 계약과 촬영 일정 등의 문제로 촬영이 불가능해져 안타깝게도 아바타 여주인공 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한국에 방문했던 아바타 제작자 겸 프로듀서 존 랜도우의 인터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이 사실이 언급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인터뷰 중 MC가 배우 김윤진에게 아바타 캐스팅에 대한 사실에 대해 묻자 김윤진은 거절했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배우로서 자신의 원칙이며 이는 주연 배우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며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화 아바타는 지금도 여전히 흥행몰이 중이지만 만약 한국 배우가 출연했다면 한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